너무 먼가? 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제가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피어싱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제 인스타그램 좀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막 얼굴에도 피어싱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막 피어싱 소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귀에 있는 피어싱은 지금 다 막아놨거든요? 요즘에 피어싱을 또 다시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어디 다른 샵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피어서 친구가 집으로 올 거예요. 오늘 그 친구한테 귀를 그냥 다 맡기려고요. 뚫는 위치나 세팅이나 몇 개 뚫을 건지도 지금 안 정해놨어요. 모든 걸 다 맡겨가지고 완전 귀를 그냥 오마카세로다가 피어서님에게 맡겨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이 피어싱의 세계로 빠져봅시다. 아, 그리고 오늘 촬영을 도와주러 카메라맨을 모셨는데요. 짜란! 안녕하세요. 1일 카메라맨 호첩입니다. 그럼 이따 봐요. A few moments later. 안녕하세요. 저랑 같이 예전에 피어싱 샵에서 근무했던 수빈 씨입니다. 수빈 선생님, 어떻게 잘 생각을 하셨나요? 대충 했어요. 양쪽을 다 뚫을 거예요 오늘? 아니면 한쪽만? 한쪽만 뚫는 게 관리할 때 더 편하지 않나요? 그렇긴 하죠. 양쪽을 뚫었을 때의 장점은 이제 하루에 딱 아픈 거. 그리고 이제 같이 아무는 거. 설명을 잘 못하겠어. 아, 그러면 나 오늘 양쪽 다 뚫어줄 거야? 언니가 어떤 걸 원하는데? 근데 피어싱을 예전에 많이 해봤잖아. 그쵸. 그러면은 양쪽 뚫을지 한쪽 뚫을지도 그냥 다 선생님한테 맡기겠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어떻게 나 뚫으려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죠? 바늘? 일단 피어싱 전용 바늘이 필요하고요. 바늘이 있어야 되고 피어싱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세팅은 수빈쌤이 알아서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런 집게들 샵에서 많이 보셨죠? 그리고 면봉이랑 소독용 알코올과 바세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솜씨 좋은 피어서가 있으면 준비 완료입니다. 따란! 귀가 조금 뒤로 가 있어가지고 뒷바퀴 쪽은 링 같은 거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코는 어디로 하고 싶어요? 코는 사진 찍을 때 이쪽 얼굴을 많이 써서 이쪽이 더 낫지 않나요? 이쪽이 더 낫을 것 같고 여기가 귀가 엄청 많이 굴러가지고. 아, 귀 허벌 네 여기 이쪽이 귀가 약간 좀 허벌 쪽이 한 것 같아요. 아, 허벌 됐구나. 네, 여기는 약간 큐빅 쪽으로. 아. ASMR 아니야? 약간 시각적 팅글 좀 그거 같다고. 아. 그래도 어쨌든 간에 분홍 내는 거라서 신중하게 네, 해줘야 신중하게 되죠. 해야죠. 위치를 되게 잘 잡아주세요. 수빈 선생님이. 한번 거울로 확인해보세요. 입술에 핏기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아. 카페인에서 오! 오, 예쁠 것 같아. 예쁠 것 같아. 어떡해. 나 떨려. 어디부터 뚫어요? 선생님? 나 무서워. 안 아픈 데부터 뚫자. 미쳤나 봐. 왜 이렇게 떨리냐? 목 먼저 할게요. 아파 언니? 아니 괜찮아. 뚫을 때 말해줄까? 하나 둘 셋. 아니 불시하는 게 난 나은 것 같아. 알았어. 뚫을게.
드릴게요. 근데 진짜 웃긴 게 피어싱은 하기 전까지 엄청 떨리는데 그냥 뚫을 때는 되게 차분해진다? 그러려고 뚫는 거 아니야? 네가 차분할 때가 없으니까. 아. 그동안이라도 아, 단 몇 초만이라도. 다 됐다. 너무 예쁘다. 예뻐? 오. 만족스러워요, 수빈쌤? 아, 얘 괜찮은 것 같아요. 돌아봐. 천천히. 잠깐만. 아, 똑같잖아. 저 바늘을 보면 안 돼. 바늘을 보면은 와. 더 긴장된다고. 이렇게요. 기대고 있어. 다 했다. 아, 다 했다. 다 했어? 어. 어떡해, 너무 궁금해. 아, 예쁘다. 오, 오, 우와. 오, 오, 우와. 오, 오. 아니, 이게 하는 순간 여기 얘가 반짝하는 순간인데 그게 되게 예뻐. 예쁘다, 예쁘다. 또 뚫어. 또 뚫을 거야. 뭐지, 알레오. 뭐지, 알레오, 내 구멍인데. 저렇게 안녕하세요. 코뿔소예요. 안녕하세요. 됐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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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됐어? 응. 오. 이쪽 살짝만 돌아줘 봐요. 오, 너무 잘 어울린다. 어떡해, 너무 궁금해! 완성되었나요? 아, 네, 다 완성됐습니다. 선생님의 만족도는? 100%? 네요! 네요! 근데 저는 아직 못 봐가지고 지금 한번 봐도 돼요? 네. 아니, 그냥 전체적으로 잘 나온 거 같아요. 나 이게 큰 걸 고르길 잘한 것 같아. 너무, 너무 예쁘다. 너무 마음에 들어. 뭐야, 이 안에 있는 거? 왜 이렇게 예뻐? 얘 진짜 예쁘다. 어떡해. 야, 위치 선정을 너무 잘했다. 나타나네. 나타나네, 수빈쌤. 아, 진짜 예쁘다, 근데. 아, 나 이 큐빅이 너무 좋아. 이 반짝거리는 게. 언제부터 이렇게 들쌩한 여자가 됐어? 이렇게 반짝이를 좋아할 줄 몰랐네. 요즘에 좀 약간 끌리더라고. 그런 게. 나이가 들었다. 늙어가지고. 오늘 귀 뚫어주신 수빈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처럼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하시는 집순이분들 근데 피어싱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출장 피어서 술빈님을 찾아주세요. 네. 제가 인스타그램 아이디 넘겨둘게요.
뿅뿅. 손 뭐예요? 뿅뿅. 여기 뭐가 나와? 뿅뿅. 여기 찍어주세요. 보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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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이렇게 쇽 치워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Several days later. 지금은 피어싱 한 지 5일 정도 지났고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여기 이렇게 코랑 왼쪽은 귓볼이랑 트라워스, 이너 컨츠, 그리고 아웃 컨츠 귓바퀴, 그리고 헬릭스 이렇게 뚫어줬고요. 오른쪽은 마찬가지로 귓볼, 그리고 귓바퀴 위에 하나는 원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아웃 컨츠 별존이라고도 많이 부르는 여기랑, 그리고 룩 이렇게 피어싱을 해줬어요. 관리하는 거는 잘 때 조심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제가 원래 보통 한쪽만 한꺼번에 뚫거나 이런 적은 많았는데 이렇게 양쪽을 전부 다 한꺼번에 뚫은 건 처음이라서 잠을 어떻게 자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처럼 잠잘 때 많이 뒤척이시는 분들은 많이 뚫고 싶으시면 차라리 한쪽을 한꺼번에 많이 뚫고 나서 이쪽이 아물 때쯤에 반대쪽을 또 다시 한꺼번에 뚫는 걸 추천합니다. 아직 근데 엄청 시간이 오래 지나지는 않아서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은 그냥 그런 상태고요. 살짝씩 붓기가 있어서 소염제를 먹어주고, 근데 소염제는 막 그렇게 자주 먹진 않았고요. 두 번 정도 먹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짜란, 이렇게 식염수, 생리 식염수로 샤워하고 나서 아예 얘를 이렇게 부어주듯이 이렇게 하시고, 머리 말릴 때 귀도 같이 깨끗하게 말려주시면 좋아요. 좀 온도도 떨어지고 붓기도 좀 덜해지고, 그리고 최대한 건들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처음에 뚫을 때는 붓기를 감안해서 긴 길이로 뚫어놓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확인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좀 약간 그런데, 원래 이렇게 하면은 얘를 이렇게 자꾸 건들수록 얘가 더 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바가 튀어나와 있어도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그냥 냅두는 게 중요하시고, 핏딱지 같은 거 떼내려고 자꾸 건드리시거나 이러시면은 점점 더 붓기가 심해지니까, 붓기가 좀 있다, 이 딱지가 거슬린다 하시면은 식염수로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식염수를 이렇게 붓듯이 소독을 하면은 이 딱지 같은 거는 좀 불려져서 알아서 좀 자연스럽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소독은 꼭 이렇게 해주시고, 뭐 솜이나 면봉에 적셔서 얘네를 이렇게 닦아내거나 하시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붓듯이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웃 컨츠나 귓바퀴 쪽은 처지기 되게 쉬운 곳인데 관리를 못해서 처진 쪽에는 거의 볼만 끼우게 되는, 단순한 볼 피어싱만 끼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지지 않게 관리를 하시려면 또 이렇게 자꾸 귀를 뒤집어 보시거나 하지 마시고, 내 뒷부분이 얼마나 처졌는지 너무 확인을 하고 싶어, 내가 이 뒤를 계속 까뒤집어 보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거울 두 개를 이용해서 귀 뒤쪽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이게 언제 다 아물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 살 부분에 뚫은 거는 금방 아물거든요. 한 2, 3개월 정도면 다 아무는데, 연골 부분에 뚫은 애들은 안전하게 아무는 건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봐야 돼서, 내 6개월 동안까지 이렇게 힘들게 잠을 자야 하는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내가 이걸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자꾸 들어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이미 뚫어버린 걸. 잘 관리해보려고요. 코는 근데 생각보다 붓기도 그렇게 별로 심하지 않고, 딱히 뭐 그렇게 건들만한 일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많이 붓지도 않았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약간 코 안에 계속 코딱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코를 이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화들짝 놀라요. 제가 이 코 피어싱을 했다는 걸 자꾸 까먹게 돼가지고,
뭐 적응되면은 괜찮겠죠? 좀 더 짧은 바로 바꾸던지 아니면 링으로 바꾸던지 하면은 이런 코딱지 같은 느낌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세팅은 뭐 전체적으로 다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요. 제가 관리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관리만 잘 하게 된다면, 잘 아물게 된다면 뭐 그때부터는 피어싱도 마음대로 바꿔 낄 수 있고 그렇겠죠? 얘네가 좀 어느 정도 아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저만의 피어싱에 관련된 팁들을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